발생했대요. 그래도 안 보여요. 한 명 보고 있어. 새우 고추 한번 다시 해보고. 160이군요. 됐다. 어, 나 맨발인 게 다 나오네. 형 왜 맨발? 맛있어요. 소리 여러분들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더 가까워도 괜찮다고요? 아, 얘기 말소리가 들리나 보다. 네, 듣는 거.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오, 시작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어, 이거 지금 어, 타이밍이 어느 정도지? 방금 이제 너무 좋아요. 박수 친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딜레이가 많지 않아. 거제도는 아니고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왔어요. 근데 콘서트 때는 저희가 또 워낙 풀메이크업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좀 내추럴한 생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 오늘 제주도를 수학여행 때 이후로 처음 오는 이거 바다면 엄청 막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서울보다도 더웠던데요. 여름이니까 앞머리
발가락이 멋지다고요? 아, 짓궂으다. 짓궂으다? 조력기를 향한 짝사랑. 조력기를 향한 짝사랑. 점점 말라간다. 우와, 무땅가스. 이거 인정. 무땅가스. 발포인트. 이거 프링글스 오리지널 맛. 무땅가스 이거 여기 붓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자. 여기다 치우고. 네. 마치고 저희 대표님께서 주혁이 형하고 같이 쉬라고 저희를 제주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또 약간 노는 거 반, 또 일하는 거 반,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릴 소식이 사실 콘서트를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내자라고 하면서 슈퍼밴드를 같이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슈퍼밴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놀러도 오고 대표님께서 또 놀면서 편하게 녹음을 하라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저희가? 목요일이었나? 어쨌든, 어쨌든 목요일을 하자. 목요일인가까지 편하게 녹음실을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앨범 녹음도 이제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를 할 수 있을 유튜브랑 것 같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벌써 기대가 많이 된다고요? 저희가 원래 준비를 해놨었던 사운드가 있는데 이번에 슈퍼밴드 나오면서 또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많이 얻어서 뭐 같이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도 좀 했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프트를 봤을 때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사실상 거의 다 많이 뜯어 고칠 계획이잖아요, 그죠? 네. 형우가 네 발권 해준다고 발권 안 돼 시장 조사하신 곡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아직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샀는데 돈을 주세요. 아, 레츠라 벌써 벌써 근데 티켓이 구매가 가능했었네.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형우가. 나도 데려. 형우 생일이. 8월 26일이에요. 네. 네, 8월 29일이고요.
생일 언제 바뀌었냐? 네? 생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 왜 9일이야? 네, 29일이에요. 미안. 형은 9월 6일. 처음 나오는 얘기 또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 주혁이 형 심지어 막 못 읽고 넘어가고 막 딴소리 하기도 하고 정말 시간 여행해가지고 거의 그때 시간 여행하면서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한 편 찍었더라고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리 공지를 보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Q&A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거기 베란다에만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가 안 되면 거기 갇혀 있을까 봐 철렁철렁 하는 게 좀 있어요. 나 몰라 그래. 이제 갇히지 말래요. 치시던데요. 멋있었어요. 베이스 칠 때 입을 안 다물어요. 죄송합니다.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예, 입 컨트롤이 제일 힘들어요. 예. 예. 근데 주혁이 형도 노래 부르
저는 질문이네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제주도를 한번 오고 싶었어요. 형우는 사실 수학여행 때 왔던 게 처음이. 아, 나 그거 진짜 보고 너무 웃었어. 진짜 웃겼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여행.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기 전화. 기분 전화는 들어봤는데 공기 전화는 뭐죠? 네. 공기 전화. 서로의 첫인상은 어떠냐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부터 아닌데 이래서 근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형과 좀 친해지려고 저한테 많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첫인상 그래서 좀 짜증.
사실 이번에 방송도 되게 많이 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방송도 되게 많이 타고 뭔가 많은 저희가 두 번째 영화부터 나왔기 때문에 첫탄 때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 저희가 맨 처음에 기프트로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PD님들이 저희가 대기실에서 되게 결국에는 저희가 방송에 보여지는 모습은 딱 그 나온 모습들로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오해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약간 막 대기실 꽁냥꽁냥 저는 거제도 출신이라서 경상도 남자죠. 저 노마드랑 되게 친해요. 네, 마태 형하고는 되게 친해요. 지현이 네. 왜 안 들어오지? 강일이가 그려준 거야. 근데 와 이거 개 똑같아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프로필 사진 이거 셀카 겁나 잘 나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 근데 올라프는 진짜 인정. 원래 올라프는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별명을 지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고.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거 너무 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이번에 슈퍼밴드 갈라 콘서트 할 때 밴드를 하면서도 아 제가 기대했었던 그 이상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사실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반복 재생해 놓으면 자면서 틀면 또 그게 숙면을 못 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곡 딱 나오고 꺼지게 잘 설정해 두시고요. 공들이 딱 틀어놓고. 이번에 저도 같이 회사에서 그 알새우 잘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저기요. 뭐지? 아니야? 아니야? 자, 맞아. 마음은 너무 아팠는데 그 이후로 그냥 한술집에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전 포카칩을 더 좋아한다고 스토리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또 포카칩 보내주셔가지고 네,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손 한 번만 흔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안녕.
처음 기타와 베이스를 잡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남자이야가? 네. 제가 기타를 잡게 된 계기는 뭔가 제가 예전에는 발라드였거든요. 저는 좀 뭐 그때그때 좀 유행에 따라 제가 좀 유행에 음악 유행에는 조금 옛날에 민감했어서 지금은 사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지만 그때는 또 발라드 뭔가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디자인 공부도 같이 해보니까 그 전공 과목이 쉬워 보이잖아요. 좀 쉬워 보이니까 와 이거는 이건 잘하면 이거 날로 먹겠다 근데 모르니까 너무 날로 먹는데?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 이거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라고 딱 했죠. 300만 원짜리 할부로 지르세요. 시장을 못 그만두게. 아 근데 진짜 원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장비 엄청 지금 그걸 녹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스튜디오에 와 있고요. 내일 물놀이도 하고 녹음도 하고 편안히 쉬면서 작업하면서 또 좋은
사실 그렇게 가성비는 네, 아니에요. 그렇게 가성비는 네, 아니죠. 투자 안 했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네. 연휴 브이로그를 보니까 집에서 요리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아... 네. 이제 주혁이 형이 딱 가가지고 아 나만? 응 그럼 이제 이제 약간 강레오 셰프님 같은 분이 유주혁 씨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10점 만점 기프트 내 멤버 서열. 저희는 피라미드 구조는 아니고요. 예. 제가 사실상 뭐 거의 뭐 황제? 왕자의 자리. 네. 저 원래 서열에 그렇게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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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보세요. 네. 주혁이 형의 꼴찌입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팬 카페가 딱 완공이 돼갖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칭을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형우가 없을 때 갇혔던 거고 제가 지금은 취미 생활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음악에 좀 매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고 취미 생활은 앞으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 저희가 한참 건담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 맞나? 맞아, 맞아. 우리 그 로봇이거든요. 예선 때요. 그 만화에 나오는 로봇인데 그걸 막 플라스틱 프라모델 그거
취미생활이 그런 것 같아. 뭐 한참 딱 달리다가 이 흐름이 한번 아... 어, 딱 이게 되면 그런... 다시 손 가기가 쉽지가 않아. 어, 맞아 맞아. 주혁이 형하고 지금 취미를 다시 하나 만들 생각은 있어. 게임하는 게 없죠. 네. 근데 사실 여기 음악 제외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취미가 업으로 약간 아... 발전이 되는 느낌이라. 맞아요. 일단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게 자연. 초등학교 때 천국의 계단 보고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드라마는 잘 안 보고요. 저는 인생 만화. 만화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그 나루토라는 만화를 보고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네? 저요? 저 육등하고 싶어요. 아, 어. 그때는 그때 진짜 나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이 진짜 여기까지 나왔었어. 아, 되게 좋아했어서 어렸을 때 그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되게 가끔 보는 건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어. 거기 나오는 그중에 주인 여자친구 이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갖고 아 이게 내 본 이름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형으로 바꿨는데 제가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답장을 해드릴 수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게 방송이었고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다 거의 다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저희가 뭔가 연출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고 근데 사실 와주시는 팬분들도 오 벌써?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오 벌써 이거 각자의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저는 뭐 일이에요? 어? 네 생일 아니야? 나 진짜 정확히 딱 알고 제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아, 제... 에? 네, 8월 어. 29일에 네, 형 생일 네. 내 생일이 아니네. 해외 공연
눈물이 너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막 흘렀는데 이제 그게 광고가 이제 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 미안해서 울었던 기억이 실수는 그  1분이라도 근데 그 1분이 노잼이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또 편집해 주시는 네. 분도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좋은 타이밍에 주혁이는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되게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게 하신 거예요. 험난한 길이 원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금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컬은 그냥 너무 많아서. 징크스 같은 게 있냐고 하시는데. 징크스? 이건, 아, 공연 전 이건 꼭 해야 한다. 루틴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감정선들이 있으니까 아. 그거를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시간 단위로 끊어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김태학교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이렇게 돼. 오늘 되게 예상도 못 해가지고. 네. 네? 너무 즐거운 아. 시간이라.